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해식입니다. 오늘 오전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을 검찰에 고발한 자유한국당, 검찰의 국회 출장소를 자임하는 것인가? 법률에 의거하여 인사권을 행사한 추미애 장관을 자유한국당이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고발하면 검찰이 빛의 속도로 수사에 착수한 뒤 일부 언론이 증폭시키고 자유한국당이 다시 정쟁의 소재로 삼는 검정언 트라이앵글 짬짜미가 다시 한번 맹위를 떨칠 기세인가 봅니다. 자유한국당은 아예 정치검찰 국회 출장소가 되기로 작심한 것입니까? 추미애 장관에 대한 고발뿐 아니라 탄핵소추안 발의와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겠다고 하는 발상은 정면으로 국민의 뜻을 거스를 뿐입니다. 자신들의 파업으로 1년 넘게 표류하던 민생법안 처리는 내팽개친 채 또다시 정쟁과 집회에 골몰하는 자유한국당은 정녕 자신들의 사전에서 민생과 국익은 완전하게 빼버린 게 분명합니다. 정쟁과 집회에 몰두하면 할수록 다가오는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을 심판해야겠다는 국민적 에너지는 더욱 강도 높게 응축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민생법안 198건 본회의 통과와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 자유한국당 없는 국회는 일다운 일을 한다. 자유한국당의 극한 정쟁의 불모로 잡혀 1년 넘게 표류하던 198개 민생법안이 자유한국당의 불참 속에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빠져버리니 국회는 성과를 내는 민의의 전당, 일다운 일을 하는 민생의 장으로 순식간에 변모했습니다. 총선에서 우리 국민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장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남아있는 검찰개혁 법안과 유치원 3법, 정세균 국무총리 인준안 등도 차질 없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명령을 충실하게 받들겠습니다. 자유한국당 1호 공약, 공수처법 폐지, 인사업무 검찰 이관, 정치검찰을 정치 괴물로 만들겠다는 무모하고 미련한 발상이다. 오랜 시간의 논쟁과 인내의 과정을 거쳐 공수처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국민의 명령이었고 역사의 순리였습니다. 정치검찰을 정상검찰로 확실하게 변화시키기 위한 첫걸음을 비로소 내디딘 것입니다. 그런데 어렵게 성취한 검찰개혁의 성과를 무산시키겠다며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폐지 방안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검찰 권력을 적절하게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을 검찰총장에게 이관하겠다는 최악의 맹독성 공약까지 남발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인사안을 들고 오라가라하는 오만불손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예 인사권을 넘겨준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조직에 충성하는 집단의 무한 폭주를 보게 될 뿐입니다. 극한 정쟁의 늪에 빠져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무모하고도 미련한 공약이 만에 하나 실현된다면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정치 괴물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희생자는 괴물을 만들어낸 그들 자신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검찰은 특수통과 공안통을 중심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무기삼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정치 이슈를 만들어내며 마치 자신들이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한 정치검찰을 형사시스템 중심의 정상검찰로 변화시키기 위해 제정한 공수처법을 폐지하고 인사권까지 더해준다면 아예 정치 이슈를 양산하는 제조공장을 차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무소불위의 검찰 독재 시대를 불러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신들이 하려는 일이 자칫 어떤 재앙을 불러올 것인지 냉정하게 깨달아 당장 그 같은 무모한 공약을 철회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